시간이 되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요 샘플 화면에 대한 샘플 소개를 드릴 거예요. 이쪽에서 제시되고 있는 모든 샘플을 다 살펴보긴 시간 관계상 좀 어렵고요.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지 않았던 그런 패턴이나 그러한 기능에 대해서 그런 기능 위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화면에 다양한 샘플들이 컴포넌트별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샘플들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실 때한 번씩 다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선 먼저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기능은요, 프로바이더 기능이에요. 이 프로바이더 기능은요,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게 되면은 페이징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클릭했을 때 100건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의 양이 꽤 많습니다. 한 35만 건 정도 되죠? 자, 이와 같이 많은 건수인데 지금 100건씩 가져오고 있는 형태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자, 근데 이 상태에서요, 그냥 엑셀로 다운로드를 하면 전체 데이터는 보시는 바와 같이 35만 건이 넘어요. 자, 그런데 지금 100건씩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엑셀 다운로드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어드밴스드 엑셀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은 데이터는 100건만 나오고 끝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어드밴스드 엑셀 다운로드 관련해서는요, 지금 화면상에 있는 그리드에 있는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내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딱 100건밖에 안 나와요. 만약에 35만 건을 한꺼번에 표현을 하려면요, 얘를 페이징 처리하지 않고 그리드 뷰에 한꺼번에 35만 건을 나타내주는 그리드뷰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표현하면 일단 메모리 부하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설사 엑셀 실행을 한다고 해도 35만 건을 지금 데이터를 엑셀로 다운로드하다가 와스가 죽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방법들을 좀 피해주기 위해서 지금 저희 웹스퀘어에서 가급적이면 서버의 부하를 피해주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 번에 내려줄 수 있는 엑셀 다운로드 기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보이는 이 프로바이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사실은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잘 활용이 몰라서 못 쓰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시를 보면서 프로바이더 설명을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소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프로바이더는 이 주소 보기를 보면은 그리드 뷰 언더바 엑셀 언더바 프로바이더 점 XM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스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아까 봤던 화면을 지금 화면을 오픈을 했는데 여기서 스크립트 부분이 중요하겠죠? 중요한데 지금 엑셀 다운로드 부분을 보시게 되면 하나는 스플릿 프로바이더로 되어 있고 하나는 그냥 프로바이더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 온클릭 이벤트가 걸려 있는데 우선 이 부분들부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바이더 부분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위쪽에 있나요? 아, 맨 밑에 있네요. 스플릿 프로바이더 부분을 각각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저는 먼저 프로바이더 부분을 한번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자, 엑셀 프로바이더를 이용해서 엑셀을 다운로드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드 뷰의 어드밴스드 엑셀 다운로드를 이용할 것 같은데요. 자, 공통 함수화 되어 있습니다. 옵션으로 파일 이름과 그리고 프로세스 메시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나타나 있고 넘겨줄 데이터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use provider. 요 부분이 true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한 API로 호출하는데 직접적으로 저희 Advanced Excel 다운로드로 호출하는 게 아니라 컴에 데이터 밑에 다운로드 그리드 뷰 엑셀이라는 공통 함수를 통해서 호출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실제 필요로 하는 그리드 뷰 아이디를 넘겨주고 옵션 정보를 넘겨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공통 함수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M 쪽에서요, JS 폴더 밑에, 지금 com 객체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com, commonscope.js 밑에 있습니다. 자,
자, 다운로드 그리드뷰 엑셀이라는 공통함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찾게 되면요. 여기 부분에 나타나고 있죠. 다운로드 그리드뷰 엑셀. 쭉 내려보게 되면은 어드밴스드 엑셀 다운로드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모든 옵션들이 쭉 보이고요. 그리고 해당하는 그리드뷰에 역시 어드밴스드 엑셀 다운로드로 지금 엑셀 다운로드를 실행시키고 있어요. 자, 이 옵션 부분을 만들어 줄때 특이한 점이 있다면요. 조금 올려보면 이 GCM 쪽에서 세팅을 한번 더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 함수를 호출하기 직전에 GCM 쪽에서 어떤 세팅을 해주는지 잠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 GCM의 데이터는 GCM 쪽은 글로벌 쪽에 있습니다. 자, 글로벌 쪽에서 set download gridview 옵션, gridview 옵션을 뭔가 공통으로 설정하나 봐요. 자, 이 부분을 쫙 보게 되면요. 아까 전에 옵션을 보내줄 때 조금만 내려보면요. 이 옵션에 유즈 프로바이더라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 화면에서 아까 유즈 프로바이더를 true로 설정을 했잖아요. 자, 이 부분이 이 global.js에서 true인 경우에는 옵션을 하나 넣어주는데 무슨 옵션을 넣어주냐 하면은 데이터 프로바이더라는 옵션을 넣어줘요. 실제 이 그리드뷰에 어드밴스드 엑셀 다운로드 할때이 데이터 프로바이더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얘를 쓰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우리 화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그리드뷰 안에 데이터를요. 화면상에 올라가 있는 데이터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 이 옵션에서 지정하고 있는 이 해당하는 이 클래스에서, 이 컨트롤러에서 요 부분에서, 요 지정된 부분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 패키지 com.insave.wrm 밑에 요 프로바이더라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찾아가 볼게요. 요 자바의 리소스의 src 밑에서 조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보면 요 프로바이더 패키지가 보입니다. 여기 밑에 이 유즈 프로바이더를 썼을 때는 엑셀 다운이라는 곳에서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이 모든 데이터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화면 그리드뷰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내리는 게 아니라 화면에서는 그리드뷰 껍데기, 요 헤더 정보, 요 정도만, 요 그리드뷰가 몇 컬럼인지 그런 정보만 내려주고 실제 필요로 하는 데이터는 누가 만드느냐? 엑셀 다운이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정을 한. 이 프로바이더 옵션에서 지정한 이쪽 부분에서 만들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엑셀 다운을 가보니까요, 지금 저희 웹스퀘어의 이 인터페이스 중에 IE External Grid Data Provider라는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줍니다. 해당하는 부분, 요걸 꼭 상속을 받으셔야지만 쓸 수가 있다. 이 부분. 저희 웹스퀘어 쪽에 있는 내부 엔진 쪽에서 이 인터페이스를 꼭 상속받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최대한으로 일단 만 건까지만 한번 해봤어요.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만건 정도로 한번 제한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 건으로 제한을 하고 지금 데이터를 먼저 받아와야 돼요. 그래서 이쪽 서블릿 설정을 통해서요, 해당하는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게 서블릿 컨텍스트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을 통해가지고 실제 데이터를 한번 요 레절트 리스트에 담아오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은 이와 같은 그 서비스 아이디를 얻어서요. 그래서 실제 통신을 하는 거죠. 여기서 직접 통신을 하는 거예요. 통신을 해가지고 그 결과 값을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result list에다 지금 담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즈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하죠. 이 result list를 그대로 담아서 그냥 건지면은 아무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통신한 데이터에 대해서요. 지금 아래쪽에 보니까 얘가 사이즈가 0보다 크면 얘를요. 요 맵뮤틸이라는 도에서 형 변환을 한번 시켜줍니다. 얘가 어떤 형 변환을 시켜주는지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이 맵뮤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com.insave.wrm.util이라는 요 부분에서 유틸성 그러한 클래스들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에 있는 해시 맵 밸류즈를 to array로 얘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쪽 보니까. 아까 그 레절트 리스트에 담긴 그 데이터들을 지금 변환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변환하는지 보세요. 데이터 받아가지고. 지금 1차원 단순 어레이예요. 문자형 어레이, 스트링 어레이 형태예요.
요 형태에다가 데이터를 지금 차곡차곡 루핀 돌면서 담아주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 1차원 어레이 형태로 바꿔주고 있는 형태예요. 이 해시 맵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어레이 형태로 바꿔준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 값들을 다 지금 어떻게 리턴하느냐? 보시는 바와 같이 1차원 어레이 형태로 지금 리턴을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어떤 맵의 형태에서 이제 제이슨 형태로 다시 바꿔서 이렇게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요. 내가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제공할 데이터는 1차원 어레이로 바꾸어서 그렇게 화면에 전달을 해주겠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뭐 화면에 전달할 것도 없죠. 서버에서 직접 만들어 버리는 거니까. 서버에서 직접 만들어서 이 데이터를 직접 엑셀로 내려버리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왜 1차원 어레이로 하겠어요? 단순 어레이가 가장 파일 사이즈가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원 어레이로 만들어주니까 최대한 그 사이즈에 대한 부하를 줄여보겠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프로바이더입니다. 즉, 화면에서 모든 조회된 데이터를 한꺼번에 서버로 내려서 처리를 하려면 너무 왓스단의 부하가 심해질 수 있으니까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화면 쪽에서는 껍데기만 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자체는 누가 만드느냐? 내가 지정한 프로바이더에서 지정한 별도 서블릿에서 여기서 만들어서 데이터를 1차원 어레이 형태로 변환만 해주겠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변환해가지고 지금 1차원 어레이 형태로 서버에서 직접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최대한 화면 쪽에서 처리하는 부하는 굉장히 적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맥스 사이즈를 우선은 만 것만 했어요. 왜냐하면은 로컬 통캣이잖아요. 그렇게 로컬 통캣은 성능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더 바꿔보고 싶으신 분은 뭐 10만 건 이렇게 바꿔보시면 뭐 10만 건까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됐었던 것 같아요. 테스트 해봤을 때는. 그럼 지금은 시연으로 보여드리니까 만건 기준으로 한번 해본다고 하면 자 여기서요 이 프로바이더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만 건의 데이터가 내려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렀을 때요 지금 엑셀 다운이 되고 있어요. 만 건이니까 속도가 그렇게 빠르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주세요. 왜냐하면은 로컬입니다. 물론 뭐 서버에서 해보시면 좀더 빠르겠죠. 근데 로컬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속도가 빨리 나오진 않고요. 자, 어쨌든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쭉 내려보겠습니다. 만 건의 데이터가 내려왔는지. 자, 끝까지 내려보면은 만 건의 데이터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1번은 첫 번째 뭐 제목이 있어서 그렇고요. 여기 헤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고, 딱만 건의 데이터가 내려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대용량의 엑셀 다운을 처리할 때 저희가 프로바이더 옵션을 쓰게 되면은 왓스에 주는 부담을 최대한 덜어줄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용량 엑셀 다운로드를 할땐 사실은 많이 써야 되는 기능인데 요즘 브라우저가 좋다 보니까 그냥 내 PC에서는 3만 건도 내려오네요. 5만 건도 되네요. 뭐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뭐 10만 건, 15만 건, 20만 건뭐 이런 식으로 좀 늘어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로컬에서는 부하가 많이 걸릴 수 있고 또한 개발 서버나 운영 서버에서도 서버에 대한 부하가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서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서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부분이 바로 이 프로바이더라고 보시면 돼요. 자, 프로바이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플릿 프로바이더예요. 얘는 똑같은 프로바이더 기능인데 뭔가 분할 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이름만 들었을 때. 자, 얘도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그 화면에서 이 스플릿 프로바이더 부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옵션으로 불러주는데 똑같은 다운로드 그리드 뷰 엑셀, 요 똑같은 공통함수를 씁니다. 쓰는데 대신에 얘는 옵션이 달라요. use 스플릿 프로바이더예요. 마찬가지로 요 해당하는 함수에서 세팅하는 부분을 가봅니다. 가보는데 이번엔 아까는 유즈 프로바이더를 true로 줬잖아요. 지금은 뭘 줬어요? 유즈 스플릿 프로바이더를 true로 줬어요. 그러면 어디를 타겠어요? 같은 패키지에 있는 엑셀 스플릿 다운을 타는 겁니다. 이번에는. 아까는 엑셀 다운을 탔잖아요. 이쪽이 아니라 이번에는 엑셀 스플릿 다운을 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상속받는 인터페이스가 좀 달라요. 아까는 IE, External Grid Data Provider였죠. 이 스플릿은 중간에 스플릿 프로바이더예요. 이 부분이. iExternal 스플릿 프로바이더를 상속받습니다. 자, 처리하는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얘도요, 맥스 카운트를 이제 만건으로 하기는 하되, 분할 처리를 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때, 1000건씩 가져와서 붙여주는 겁니다. 그런 처리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파일 하나로 떨어지는 건 똑같아요. 뭐, 이렇게 분할 처리한다고 파일이 한 개짜리가 10개가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붙여줄 때만 분할 처리를 하자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대용량 데이터에 있어서 분할 처리를 하게 되면 메모리가 너무 과도하게 많이 올라가거나 이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서블릿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은 똑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가져왔어요. 이 레절트 리스트에 똑같이 담아놨어요. 담아놓은 부분에서 이제 카운트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몇 개까지 해서 지금 1000개 단위로 지금 만 건까지니까 10번 돌려주겠죠? 이렇게 10번 돌려서 똑같이 아까처럼 해시 맵을 어레이로 변환시켜주는 이 함수. 아까 봤었죠? 이 부분 통해서 그 데이터를 똑같이 1차원 어레이 형태로 반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차원 어레이로 떨어진 그 데이터를 사용해서 엑셀을 다운로드 하는 거예요. 화면에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서버 쪽에서 직접 만들어서 바로 사용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를 통해서 분할 처리를 하는 게 스플릿입니다. 그래서 화면상에서 보면은 그래서 두 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냥 프로바이더가 있고 스플릿 프로바이더가 있고. 만약에 사용하는 건수가 좀 여유가 있다. 우리 와스는 성능이 좋아서 한 10만 건까지는 괜찮아. 그러면 뭐 프로바이더만 써도 충분할 것 같아. 그러면 프로바이더로 사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이상 20만 건, 30만 건, 40만 건, 50만 건 돼요. 막 그렇게 늘어났어요. 그랬을 때는 한 번에 하는 것보다 분할해서 처리하는 게 와스의 메모리를 조금 더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건이 스플릿 프로바이더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프로바이더보다도 스플릿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하는 게 훨씬 안정적이에요. 자, 그런데 아무래도 분할 처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은 좀더 오래 걸리겠죠. 대용량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떤 시간을 좀 오래 걸리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스플릿 프로바이더로 한번 다운로드를 진행을 해볼게요. 아까보다 시간은 조금 더 오래 걸릴 거예요. 결과는 똑같은데. 왜냐하면 분할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좀더 빨리 된것 같네요. 느낌상. 아무래도 로컬이니까 정확한 시간을 좀 구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열어보면은요, 똑같이 결과는 같아요. 같은데 이제 서버에 메모리를 더 적게 주는 방식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줄 빼고 쭉 내려볼게요. 데이터를 쭉 내려봅니다. 쭉 내려보면 역시 요만 건의 데이터가 내려온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프로바이더를 이용했을 때의 장점은 왓스의 메모리를 줄여주면서 대용량의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엑셀 파일도요, 사실 뭐 정확하게 뭐 100만 건까지 돼요, 200만 건까지 돼요, 이런 말씀을 솔직히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건수만 중요한 게 아니라 파일 데이터의 사이즈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컬럼에 단순한 텍스트 데이터라면 모르겠는데 무슨 삐랍 데이터나 씨랍 데이터나 큰 데이터가 있어요. 어쨌든 굉장히 큰 데이터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건수 자체도 많은 건수를 포함할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부담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파일 사이즈도 같이 확인을 해야 되고 데이터의 건수도 같이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와스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운영 서버나 개발 서버에서 부하가 되지 않을 정도의 양으로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사실 뭐 100만 건, 200만 건 이런 다운로드를 한다고 해서 그 파일을 참 열어보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그와 같이 관리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너무 큰 사이즈에 대해서는요. 굳이 우리가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엑셀로 내리는 게 아니라 별도 서버에서 배치를 적용을 해가지고 배치 파일로 내려주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버의 용량 자체가 워낙 엑셀 다운로드가 막 너무 큰 데이터가 내려오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시스템이 다운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데이터에 대해서는 별도 배치로 빼는 방법도 고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함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로바이더 기능은 엑셀에서 다른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샘플만 봐도 아, 이런 기능, 이런 기능 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프로바이더는 실제 서버 사이드 안에도 구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수시를 확인하면서 한번 따라가 보시면서 이 기능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기능들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딴 것보다 뭐 페이징 처리하는 거나 페이지 리스트를 통해서 페이징 처리하는 이런 기능들 뭐 많이 보시는 거고, 혹은 페이징 처리를 할때 스크롤 엔드를 통해서. 자, 네트워크 간좀 잠깐 살필게요. 여기서 스크롤 엔드 할때 데이터를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붙여놓고 있는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페이징 처리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사용자가 느끼지는 거의 못하게끔 그렇게 처리를 하기도 하죠.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것들은 예제를 보셔도 충분히 아실 것 같은데, 그 밑에 있는 이 대량 데이터 조회는 꼭 한번 보고 넘어가셔야 돼요. 물론 대량으로 하는 게 엑셀 다운로드 할 때도 대량으로 할때 프로바이더를 쓴다. 그런 거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기본적인 조회를 할때 조회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막 10만 건, 20만 건막 이래요. 이렇게 많은 건 통신하는데 워낙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JSON 데이터 형태로 통신을 한다고 하면은 통신 시간이 꽤 길어질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웹스퀘어에서 과연 좀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는 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꼭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 거두절미하고 한번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에서의 디폴트 타입으로 통신하는 건 일반적인 제이슨 타입이에요. 근데 오른쪽은 뭔진 모르겠는데 어레이 타입이라고 써 있죠? 자,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건수가 만 건은 조금 작은 것 같고요. 제가 시간 좀 걸리더라도 10만 건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10만 건으로 하고 조회를 해볼게요. 얼마나 걸리는지. 좀 시간 걸릴 거예요. 건수가 많으니까. 자, 봤을 때 지금 통신 시간이 4초쯤 넘게 나왔죠? 화면 렌더링이야 금방 되지만 4.3초 정도 된것 같아요. 자, 반면에 이게 기본적인 제이슨 타입이라면 어레이 타입이라는 것은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3.7초 정도 걸렸죠? 에휴, 뭐큰 차이 없네요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로컬 통캣이라는 것을 조금 감안해 두세요. 그래서 제가 10만 건 이상은 잘안 하는데 부하가 좀 걸려서 만약에 20만 건, 30만 건 올라가면은 조금 더 차이가 커져요. 왜 커지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메모장 하나만 열겠습니다. 아, 여기다 놓고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반적인 제이슨 타입이에요. 제이슨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뭐 예를 들면 그냥 하나의 샘플이에요. 뭐 일반적인 제이슨 형태라면 이런 구조겠죠. 뭐 똑같진 않겠지만 여러 개 담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제이슨 구조인데 이러한 제이슨 구조가 XML에 비해서는 확실히 가벼워요. 확실히 가벼운 데다가 통신 속도도 빨라요. 근데 얘도요. 10만 건, 20만 건, 30만 건 이렇게 올라가면 이 사이즈가 상당히 커지겠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커져요. 사이즈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조회 속도가 느려지게 되겠죠. 반면에요, 이러한 부분 대신에 그냥 어레이 부분. 얘는 어떻게 써요? 이런 거다 필요 없죠, 그냥. 데이터 1, 데이터 2, 데이터 3. 이런 식으로 쭉 가겠죠. 만약에 얘랑 얘랑 같은 데이터라고 가정할 때,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사이즈가 더 작겠어요? 이와 같이 제이슨 구조로 쓰는 게 작겠어요? 당연히 기본적인 어레이 타입으로 쓰는 게 사이즈가 더 작습니다. 이렇게 쓰면 필요한 것만 딱 붙여서 쭉 써버리면 되니까. 근데 제이슨 구조는 다 지금 일일이 컬럼별로 정리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같은 사이즈라고 해도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되겠죠. 10만 건, 20만 건 됐을 때. 단순 어레이보다는, 1차원 어레이보다는 확실히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속도가 더 느립니다. 똑같은 데이터를 그냥 1차원 어레이로 받아서 화면에 매핑해버리면 그게 속도가 훨씬 빨라요. 저희도. 웹스퀘어도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1차원 어레이로 그렇다고 써야 됩니까? 이렇게? 이렇게 쓰면은 제어가 어렵죠? 이게 도대체 무슨 데이터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놓은 방법이 얘랑 얘의 장점을 섞어 놓은 방법을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가느냐? 여기서는요. 자, 웹스퀘어 어레이로 쓸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데이터 자체는요, 이와 같은 1차원 어레이 구조를 유지를 할 거예요. 할 건데, 대신에, 어떻게 하느냐? 얘는, 여기 컬럼에 대한 정보를, 얘가 컬럼 1, 컬럼 2, 컬럼 3, 이런 식으로 컬럼에 대한 정보는 쭉 담아놓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부분도 1차원 어레이로 데이터 1, 데이터 2, 데이터 3 이런 식으로 쭉 어레이 형태로 그냥 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요 형태로 사용을 하게 하는 게 웹스퀘어 어레이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랑 얘의 장점을 합쳐서 어느 컬럼에 무슨 데이터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하는 구조로 바꾸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화면에서 실행한 오른쪽에 보면은 요 어레이 타입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실제 소스를 보면서 한번 얘도 비교해 보며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내려서 소스를 보도록 할게요. 다른 거는 조금 닫고요. 우리 볼게 많으니까 여기 보면 그리드 뷰 언더바 라지 데이터.xml이에요. 요 소스예요. 더블클릭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얘는 이 타입과 이 타입에서 각각 호출하고 있는 통신 객체가 달라요. 요 헤더 쪽에 보시게 되면은 요 서브미션에서 디폴트가 있고 어레이가 있습니다. 요두 개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이 디폴트는요. 보시다시피 액션이 샘플에 Select Large Data Default고요. Array는요, 샘플에 Select Large Data Array예요. 자, 컨트롤러 따라가는 거전 시간에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샘플 밑에 있으니까 샘플 컨트롤러를 보시면 됩니다. 요 샘플 컨트롤러에서 패키지 찾아서 열어봅니다. 그리고 URL을 따라가 볼게요. 자, 어노테이션 맵핑 걸려 있다고 전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는 어레이고 하나는 디폴트예요. 요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돼요. 90번째 라인하고 111번째 라인. 자, 각각 지금 서비스를 불러주고 있어요. 아마 대용량 데이터니까 주소 쪽에서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이 G코드 서비스에 보면은 G코드 스트릿을 부르고 있고, 또 하나는 G코드 스트릿에 by default result handler라는 것을 부르고 있습니다. 두개다 같은 소스 내에 있으니까 따라가 볼게요. 인터페이스 부분은 볼 필요 없고 인풀 부분으로 바로 보겠습니다. 자, 기본 JSON 타입은요. 일반적인 large data DOE에 select G코드 스트릿이라는 것을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웹스퀘어 어레이 방식을 적용한 부분은 by default result handler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이두 부분 역시 라지 데이터 DAO 쪽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또 다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가 보시게 되면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기본 제이슨 타입은요. 일반적인 마이바티스 쿼리를 불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Select List라는 부분. 여기를 불러주고 있어요. 아까 마이바티스 쿼리 있는 부분 여기 확인을 하실 수 있었죠? 얘는 G코드 리스트 쪽에 있는 부분이니까 뭐
북쪽에서 뭐 어디 있겠죠? 셀렉트 리스트로 찾아보면 셀렉트 집 코드 스트릿으로 되어 있네요. 요 부분. 여기서 지금 쿼리는 확인할 수 있겠죠? 뭐 지금 중요한 건 쿼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얘는 그냥 MyBatis 쿼리만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은 레저트 핸들러가 붙은 녀석은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뭘 하나 더 감쌌어요. WQ 라지 레저트 핸들러로 한번 감싸가지고 이 데이터를 다시 한번 변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따라가 봐야 될것 같아요. WQ 라지 레저트 핸들러에 있는 can result라는 함수. 자, 얘를 선언된 부분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따라가 봤더니 아까 전에 언급드린 것처럼 이렇게 칼럼 정보와 데이터 정보가 여기서 지금 나누어서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을 담아준 부분을 보니까 이 컬럼 ARR과 데이터 ARR이 그 위쪽에서 작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담아주고 있냐면 컬럼에 대한 정보는 컬럼 ARR에 다 담아주고 있죠, 여기서.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데이터 ARR에 마찬가지로 담아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하나의 데이터 구조로 합치어서 리턴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체 그런 데이터를요. 그래서 구조 자체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형태로 이렇게 바뀌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바뀌면 데이터의 사이즈도 줄고, 그리고 컬럼별 정보도 확인을 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 1차원 어레이가 우선 빠르긴 하지만 이것만 쓰면 어떤 데이터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와 같이 웹스퀘어 어레이 구조로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구조를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 WRM에서요, 이 Result Handler라는 걸 상속받아서 사용을 했어요. 이건 MyBatis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능을 이용해서 쓴 거고요. 꼭 이걸 써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데이터 사이즈를 줄여주려면, 컬럼은 컬럼대로, 데이터는 데이터대로 담아주는 게, 이 구조로 만들어주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쓰셔도 관계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 예시를 통해서 대용량 처리하는 그 샘플을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쿼리 호출해서 제이슨 형태로 담아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이슨 형태가 아닌 조금 더 변형을 해서 웹스퀘어 어레이 구조로 이와 같이 쓰시면 좀더 통신 속도를 아무래도 통신 구간 자체가 이제 데이터의 사이즈가 줄어들면은 줄어들잖아요. 통신 속도를 좀더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에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사용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고려해 볼 만한 그러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이 라지 데이터 부분은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컨트롤러에서 만들어줄 때 사실 차이가 나는 거는 지금은 요 DAO 부르는 쪽에서 차이가 나죠. 데이터를 감싸줄 때 그냥 제이슨 형태로 올려보낼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컬럼은 컬럼대로, 데이터는 데이터대로 이렇게 구조를 따로 담아서 리턴하게 되면 요 결과를 받아올 때 일반적으로 요 디폴트와 같은 경우에는 그냥 set json으로 json 형태니까 담아오면 되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set array라는 게 있어요. 저희 데이터 구조에서는 그냥 단순한 1차원 array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리스트 넣을 때 set data로 넣어줍니다. 얘는 단순한 1차원 array 구조예요. 이 부분은. 그런데 set array는요, 달라요. 컬럼은 컬럼대로 데이터는 데이터대로. 요 순으로 넣어주는 게 set array예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게 set array. 지금 보여드리는 이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구조를 쓰게 되면 장점은 많은 양의 데이터에 대해서요. 데이터 사이즈를 좀 줄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통신 구간 속도 자체가 좀 차이가 나겠죠. 제가 잘안 하긴 하는데 한 20만 건 한번 도전해 볼게요. 와스가 죽을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기본 제이슨 타입입니다.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볼게요. 로컬 통캣이라 여러분들이 생각할 정도로 막, 와, 정도로 빠르다.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20만 건은 지금 보시다시피 9.3초 정도 나왔어요. 자, 반면에 어레이 타입으로 해볼게요. 자, 지금, 많이 차이 나죠? 5.7초로 줄었잖아요, 지금. 얘는 9.3초인데 5.7초. 뭐두배 가까이는 아니라 할지라도 한40% 이상은 속도를 줄일 수 있잖아요.
통신 구간 속도를 굉장히 줄여줄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대량 데이터 조회 부분은 간과해서 넘길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공통 개발을 하시는 분이라면 아무래도 시스템마다 부하가 많이 걸리는 데이터 구간이 있을 거잖아요. 많은 데이터를 조회해 올 때. 그럴 때 어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쪽 소스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프로바이더 기능과 그리고 대량 데이터 조회 기능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외의 기능으로는요, 뭐 인풋박스의 기능이나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 실행시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아실 만한 내용이고요. 자, 여기 커먼 쪽에서 설명할 게 조금 더 있어요. 사실은 이쪽 부분에서. 지금 뭐 유효성 검사 같은 부분들도 여기 화면 설명과 테스트 부분을 좀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고, 이런 것보다 저는 이 공통 코드와 다국어와 공통 메시지 이런 부분들을 좀더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쪽 부분. 자, 공통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처리 도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들 나오게 하는 건데, 지금 이와 같이 아래쪽에 이렇게 조회되게끔 되어 있고요. 일부러 익셉션을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알럿을 띄우는 방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04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버 쪽 오류가 발생했다고 알럿으로 띄워지고 있고요. 이러한 익셉션 처리와 관련해 가지고요, 공통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디냐 하면 오전에 언급드렸던 컨피그 쪽을 잠깐 볼 거예요. 뭔가 좀 닫으면서 할까 했는데. 이 서브미션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서브미션 부분. 자, 이 서브미션은 통신을 하는 그런 객체라고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서요, 공통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여기 보시는 요 프리 서브미 펑션, 서브미션 실행하기 직전에. 그리고 콜백 서브미 펑션, 얘는 서브미션이 끝난 다음에 콜백 처리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서브밋 에러 핸들러가 보일 거예요. 얘는 뭐냐? 얘는 에러가 났을 때 전체적으로 적용을 해주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통 함수화해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숨풀도 여러분들과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좀 닫을게요. 닫고 나서 이 GCM 쪽에 있기 때문에 이 GCM 쪽 JS를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뭐 풀이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별다르게 작성된 게 없는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액션 URL을 전체적으로 뭐 바꿔줘야 되는 경우, 컨텍스트 루트가 일괄적으로 나중에 변경되었을 때 처리할 때, 뭐 이런 류의 동작들을 여기서 처리해 줄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콜백에 대한 부분은 처리를 해서 메시지 처리들을 할수 있는 부분들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있고, 그 아래쪽에 바로 에러 핸들러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통신 간의 오류를 통해서 지금 뭐 연결할 수 있는 타입에 대한 에러들을 전체적으로 설정을 할 때, 여기 지금 이와 같이 지금 처리를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발생 구간이 좀 다르죠? 이 콜백 같은 경우에는 200, 300 들어왔을 때 잡히는 부분이에요. 200, 300 들어왔어도 뭔가 연결에 대한 오류 타입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내뱉어 줄수 있는 거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은 얘는 500 오류라고 보시면 돼요. 서브밋 에러 핸들러는. 만약에 대놓고 500 오류가 났다, 뭐 이런 것들 났을 때, 요 에러 핸들러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 처리를 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 차이가 있으니까 공통적으로 처리할 때는 요 컨피그에 요 서브밋 에러 핸들러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처리, 후처리, 콜백도 공통 처리화 시켜줄 수 있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국어보다 공통 코드가 쉬우려나? 다국어를 먼저 할게요. 순서대로 가도록 할게요. 자, 웹스퀘어에서는요, 사실 다국어를 처리하는 예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클라이언트 설정을 통해서 알수 있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웹페이지에서 다고 처리할 때 JS 파일 가지고 이용해서 할수 있거든요. 그 방식과 유사하게 할수 있고 또 하나는 서버 다국어라고 해서 웹스퀘어의 자체 기능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 서버 다국어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근데 다국어 전혀 안 나와요. 해보면은. 설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설정을 하시려면 여기 테스트 방법이 있어요. 화면 설명. 여기서 어떤 거 바꿔야 되는지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다국어 파일을 적용하려면요. 다 닫고요. 오전에 언급드린 설정 파일에서 컨피규어 밑에 있는 서버 컨피그.xml을 봐야 돼요. 여기. 이쪽 부분에 i18n 부분이 바로 다국어 설정이에요. 근데 기본 설정으로는 여러분들이 돼 있는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일일이 다 설정하시기 힘드시니까 제가 설정한 파일을 넣어 놨습니다. 자, 어디 있냐면요. 우리 다 같이 C 밑에 웹스퀘어 언더바, 데브 언더바, 팩 언더바, SP5 폴더 밑에요. 쭉 보시게 되면 워크스페이스 밑에 웹스퀘어 언더바 홈. 아까 여기를 지칭한다고 했잖아요. 자, 이쪽에서 지금 컨피그 밑에 있는 웹스퀘어.xml이 여기 우리 스튜디오에서 바라보는 서버.컨피그.xml이라고 그랬죠? 자, 이거를 바꿀 거예요. 다국어 설정이 되어 있는 걸로. 그래서 얘는요. 이름을 고쳐볼게요. 웹스퀘어 언더바 백 이렇게 놓고 맨 밑에 보이는 웹스퀘어 언더바 i18n.xml 보이시죠? 얘를 복사하신 후에 붙여넣기 하시되 이름을 얘를 웹스퀘어.xml로 바꿔볼게요. 이게 설정이 돼 있는 녀석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바라보는 요 서버.config.xml을 다시 열어보면 i18n에 이제는 설정이 들어간 걸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요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서버 다국어를 처리할 때요 설정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한 설정이 이미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 다국어와 관련된 설정들이 이쪽에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서는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는지. 우선 요거부터 바꿔야 돼요. 그리고 오전 시간에 제가 서버.config.xml, 즉, 홈 밑에 있는 요 웹스퀘어.xml을 바꾸면 반드시 와스를 리스타트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와스 끕니다. 와스 다 닫으셔야 됩니다. 닫고 와스를 재시작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요 웹스퀘어 언더바 홈 밑에 변경된 녀석들은요. 라이센스도 그렇고 컨피그도 그렇고 바뀌면 무조건 재기동해야 돼요. 그래야 처음에 읽어드리면서 얘는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와스 구동할 때 반영돼요. 그래서 얘는 변경이 되면 와스를 무조건 재시작해 주셔야 돼요. 라이센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와 같이 와스를 재구동하신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 설정하고 또 하나가 요 클라이언트.컨피그.xml도 보는데 여기서요. 쭉 보시게 되면 얘는 그냥 소스 탭으로 갈게요. 왜냐하면 제가 주석으로 막아놔서 안 보여요. 맨 밑으로 내려보시면요. 다국어를 처리할 때꼭 불러줘야 되는 함수가 있어요. 그게 맨 밑에 주석으로 막힌 부분이에요. 얘 주석을 풀어줍니다. 이렇게 꼭 풀어주셔야 돼요. 풀어줘서 이 다국어 처리할 때이 함수를 꼭 타게 해주셔야 돼요. 이 GCM 쪽에 왼쪽에 보면은 get i18n url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이고, GCM을 열어야 되는데. 자, 보게 되면 얘는요. 지금 우리 컨텍스트 루트에 저희 내부적으로 다국어 처리를 해주는 부분이 이 서블릿이 i18n이에요. 그래서 이 i18n 서블릿을 탈수 있도록 변경을 해준 부분이에요. 이걸 안 타면 다국어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열어주셔야 돼요. 정리하면 웹스퀘어.xml, 이 서버.config.xml에서 i18n 설정을 하고 그리고 클라이언트 단에서 이 페이지 URL 프리픽스 부분에 이 i18n 함수를 찾아주는 부분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 공통 함수가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두 개까지 해주셨다.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화면을 그냥 나간 다음에 다시 로그인 해볼게요. 다시 샘플 화면 가가지고 서버 다 국어 화면을 실행해 볼게요. 제가 뭐 빼먹었나? 설정은 다한것 같은데 캐시가 남아 있을까요? 한번. 캐시 좀 비우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다국어. 뭔가 반영이 제대로 안된것 같네요. 이 부분에서. 이럴 때는 와스를 다시 한번 키도록 할게요. 클린 한번 다시 한번 해줄게요. 로컬 통캐시다 보니까 변경을 하더라도 잘 반영이 안 되는 경우들이 지금처럼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클린 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를 다시 재기동하고요. 깨끗하게 한번 지우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시도 한번 다 지워볼게요. 아, 네. 지금 나왔죠? 이게 좀 제대로 반영이 아까는 좀안 됐었었나 봐요. 지금 영어로 하니까 영어로 지금 나온 게 보이시죠? 한국어로 바꿔볼게요. 아무래도 리프레시를 하니까 이건 다시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다국어 설정을 하면 한국어로도 잘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설정된 내용들은 이 페이지 화면 설명을 보시면 어떤 거 바꿨는지 쭉 나와 있거든요. 요걸 참조를 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가이드 문서의 위치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것보다 우선 화면에서 한번 봐야 되겠죠? 우리 소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기 SP 쪽에 보면은 커먼 쪽에 다국어 샘플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커먼 언더바 멀티랭.xml. 야, 여기 보니까 텍스트 001, 004 이런 식으로 원래 돼 있죠.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들이 정의되어 있는 게요. 저희는 프로퍼티 파일을 통해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 프로퍼티 파일의 위치는 어디 있냐면요. 여기 server.config의 i18n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요. 위치가 나와 있는데, 소스 탭으로 그냥 볼까요? 여기 보면 요 base dir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webinf 밑에 랭 밑에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좀, 잘안 보이죠? 끝까지. 그래가지고 지금 소스 탭으로 그냥 보여드린 건데, 어쨌든 이쪽에 지금 랭귀지에 대한 프로퍼티 파일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가 보면은 webinf 밑에 랭이라는 폴더 밑에
여기 영어와 한국어에 대한 지금 프로퍼티 파일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여기에 해당하는 테스트 001 그리고 004뭐 이런 거에 대한 정보들이 이 화면에서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스튜디오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여요. 그리고 쓸 때는 항상 얘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느낌표 물결 안에 이렇게 넣어서 사용 꼭 해줘요. 이게 저희의 규칙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실행된 화면에서는 제대로 볼수 있죠, 당연히. 실행된 화면에서는 이렇게 잘 나오는데 우리가 개발하는 스튜디오 환경에서는 이렇게 보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서버 다국어가 적용이 되어 있으면요, 이 en.property, ko.property 과거에는 다 꺼내놓고 봤었어요, 이렇게 비교하면. 근데 너무 불편하니까 요거를 개선을 해준 게요. 자, 요거는 잘 보세요. 윈도우에 POV에 other에 보면요. 이쪽 부분에서 뭘 찾냐면 웹스퀘어 밑에 보면은 서버 로케일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요 뷰어를 열어놓고 봐야 돼요. 서버 다국어 설정에서는. 자, 얘를 열게 되면 아까 봤던 프로퍼티를 여기서 지정해 주는 거예요. 유즈를 체크하고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추가를 눌러서 만약에 한국어는요, KO라고 할게요. 얘는 아까 봤던 WebINF의 랭 밑에 KO 밑에 KO.property를 지정합니다. 옆에 비교가 되죠? 그리고 적용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한국어로 바뀌어요. 보실 수 있겠죠? 자, 또 하나 영어도 해볼게요. 영어를 딱 눌러보게 되면은 영어는 이제 영어로 가야 되겠죠? 요거 en.property로 해놓고 또 적용을 딱 누르게 되면은 영어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국어로 한 다음에 적용을 눌려야 바꿉니다. 영어로 하면은 또 영어로 이렇게 바뀌고. 그래서 이와 같이 스튜디오에서도 볼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추가된 지몇년안 됐어가지고 잘 모르셔서 좀안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국어를 사용할 때는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국어를 처리하는 방식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클라이언트 다국어예요. 지금 보이는 건 서버 다국어 처리밖에 예시가 없는데 WRM에서는 자, 클라이언트 다국어는요. 우리가 기본 교육 때 하는 WRE 프로젝트를 잠깐만 볼게요. 여기에는 있거든요. 이쪽에서 웹 컨텐츠 이하에서요. 요 페이지 쪽에 58번이 이제 클라이언트 다국어 내용이에요. P00 58번. WRE 프로젝트는 그냥 실행하면 됩니다. 얘는요, 뭐냐면요, 이쪽에 속성을 보시게 되면은, 프로퍼티에 이 로컬 REF에다가 정의를 해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 C 언더바, 레이블 언더바 1, 얘는 어디 정의되어 있냐면요, 얘도 설정 파일이 있겠죠? 이 설정 파일, 클라이언트 쪽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 오버뷰의 맨 아래 보면, 멀티랭귀지 부분이 있어요. 이거 자체가 지금 클라이언트 다국어 팩이에요. 그래서 얘는 따라가 보시게 되면은 랭이라는 폴더 밑에 enkojs로 되어 있죠. 프로퍼티가 아니라. 클라이언트는 이렇게 js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되어 있는 형태에서 얘는 여기에 지금 레이블이 로컬 ref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까 서버 다국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이 라벨에다 직접 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클라이언트 다국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로컬 REF에서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실행하게 되면 자 이렇게 소개하고 웹스퀘어 5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한국어로 나오죠. 자 언어를 얘도 한번 바꿔볼게요. 콘솔 쪽에서. 얘가 시스템 복사를 잘못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쿠키 설정을 좀 바꿔주면 되는데 복사해가지고 이건 한국어인데 클라이언트 다국어는 이 시스템 랭귀지를 바꿔주면 되거든요. 얘를 영어로 바꾼 다음에 프레시 해볼게요. 그러면 영어로 이렇게 소개가 나오죠.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이거를 한국어로 바꿀게요. 한국어로 바꾼 다음에 리프레시 하게 되면은 다시 한국어로 바뀌죠. 이렇게 JS를 이용해서 바꾸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얘 역시 지금 화면에서는 안 나오잖아요. 지금 서버 로케일처럼 이렇게 나오는 구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니까. 요 녀석 할 때는요.
클라이언트다, 그거는 로케일이라고 따로 있어요. 웹스케어 보면 서버 로케일 있고 그냥 로케일 있죠? 이 서버 로케일은 서버 다구가 할 때, 로케일은 클라이언트 다구가 할때 사용을 해줘요. 저기 내려보면은 KO 화면이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 EN 화면 영어로 바뀌죠. 얘도 역시 다국어 적용 여기 부분. 얘를 눌러주면 나와요, 이렇게. KO 누르고 또 다국어 적용하게 되면 한국어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다국어 설정을 비교해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부분이 우리 헬프 메뉴에서 보실 때에는요. 여기 웹스퀘어 도움말에서 여기 보면 심화 가이드가 있거든요. 이 심화 가이드에 다국어 설정이 바로 나와요. 지금 보여드린 클라이언트 다국어 설정. 쭉 제가 보여드린 거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서버 다국어 설정 쭉 나와 있습니다. 개념적인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확인을 하시고, 실제 사용하는 건 지금 보여드렸으니까, 이러한 로케일 뷰어를 이용해서 함께 확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중요하니까 같이 봐주세요. 이 부분들 정리하도록 하고요. 이거 뭐 잘못 눌렀나 봐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이쪽 보면 공통 코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 자, 공통 코드라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화면 소스가 주소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commoncode.js로 나오죠. 자, 커먼 코드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먼 코드. 여기 공통 코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요거는 꼭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자, 지금 코드가 되게 많아요. 지금 콤보 박스 여러 개 있고, 라디오도 있고, 체크박스도 있고, 그리고 그리드 뷰 안에도 있어요. 이 데이터가 각각 다른 데이터라면 다 서버에 조회해서 코드값 읽어와야 되겠죠. 자, 문제는 이렇게 읽어왔을 때 데이터를 지금 몇 개를 읽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를 읽어와야 됩니다. 만약에 다 다른 정보라고 한다면 통신을 몇번 해줘야 돼요, 얘가? 서브 미션을? 굉장히 여러 번 해줘야 되겠죠? 이 여덟 번다 해줘야 되잖아요. 자, 근데 이 페이지 내에서는요, 통신하는 통신객체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실행을 해봤을 때는 다 다른 데이터잖아요. 다른 데이터인데 왜 하나밖에 없죠? 하실 수 있어요. 자, 얘는 어떻게 한 거냐면, 이 데이터, 코드성 데이터에 대해서는 몇 개가 생길지 모르니까 동적으로 생성해서 만들어준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적 서브미션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 공통 코드들을 한꺼번에 가져오기 위해서 요 com 쪽에 데이터에 setCommonCode라는 이러한 공통 함수를 이용을 했어요. 그리고 코드 옵션에 보면은 실제 내가 필요로 하는 코드 데이터 정보와 어떤 컴포넌트에 바인딩할지의 정보를 함께 입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입력을 해서 이 공통 코드를 한번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따라가 보면요. commonscope.js라는 이 부분에서 setCommonCode라는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따라갑니다. 따라가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냐면은 코드 옵션에 대한 유효성을 먼저 체크를 하신 다음에 루핑을 돌아줍니다. 자, 루핑을 돌면서 내가 코드 정보를 담아줄 그러한 데이터 객체들을 동적으로 직접 생성을 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 객체도 몇 개가 될지 모르니까 일일이 하나씩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코드성 데이터를 돌려줄 때 필요로 하는 요소들을요, 동적으로 지금 생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동적으로 데이터 객체를 다 만들어서 해당하는 서브미션의 노드셋을 다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서브미션조차도 아래쪽에 내려보면 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브미션을 이렇게 크리에이트하는 부분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 객체부터 쭉다 만들고 한꺼번에 해당하는 옵션들 다 지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내가 필요로 하는 이 코드성 데이터를 조회하는
그러한 서브미션 자체도 동적으로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com.sbm의 create라는 요 함수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요 create 부분을 통해서 이 함수를 만들어줄 수 있다. 이 옵션을 통해서 쭉 만들어주고 해당하는 동적인 서브미션 자체를 만들어가지고 스크립트 한 방으로 다 해결을 하는 겁니다. 일일이 코드가 8개예요. 8개에 대한 데이터 리스트 다 만들고 거기에 대한 통신 서브미션 다 만들고 하면은 너무 번거로워질 수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동적으로 생성하는 공통함수들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알게 되면요, 마찬가지로 동적으로 데이터 객체도 만들 수 있고, 또한 동적으로 서브미션 자체도 만드는 함수들도 이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는요, 요 밑에 보게 되면은 서브미션 통신을 할때 동적으로 서브미션을 만드는 예시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익스큐트 다이나믹이라는 부분 보이시죠? 요 부분을 통해서 직접 일일이 서브미션들을 하나씩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스크립트를 통해서 제어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공통함수를 이용해서 너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공통 처리화 시켜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동적으로 만드는 걸 만들어 드리면요, 설명을 하게 되면요, 대다수의 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그럼 이런 거 직접 만들 필요 없잖아요. 다 동적으로 해도 되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너무 동적인 걸 좋아하시다 보면요, 나중에 유지보수가 좀 힘들어져요. 다 따라가기가 좀 힘든 거죠. 다 동적으로 만들어놔서 열을 호출하는 서브미션 자체가 어디 있는지 제대로 안 보이고, 해당하는 객체에 대한 데이터 객체도 전반적으로 제대로 안 보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 페이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정적으로 좀 만들어주는 것들을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공통 코드에 대한 것들은 너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매 페이지마다 다 만들기 힘드니까 이와 같이 동적인 코드를 이용하는 것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예제들 여러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요. 저희는요. 코드 관리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만약에 그룹 코드를 이렇게 바꿨어요. 요 1번에 대한 것만 이렇게 조회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럼 0으로 할까? 네, 이렇게 나오죠. 근데 굳이 조회 버튼을 누르지 않고 여기서 얘를 이렇게 딱 눌러도 지금 조회가 타고 있습니다. 엔터키 이벤트를 타고 있어요. 바꿔볼게요, 전체로. 누르면 데이터 바뀌었죠. 제가 조회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이렇게 엔터키 이벤트를 직접 컴포넌트에 줘서 조회를 실행시키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코드 관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공통함수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구현을 할때 해당하는 부분에서 이벤트를 보통은 많이 걸어요. 그래서 이 컴포넌트를 클릭하고 이 프로퍼티의 이벤트에서 보통은 키업이나 키다운이나 옴뷰체인지나 이런 데서 이벤트를 걸어줘요. 걸어서 하게 되면은 근데 이런 경우들이 좀 생겨요. 저는 분명히 이거를 지금 직책으로 바꿨는데 얘를 땅 때려보면 이전 값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나 분명히 직책으로 바뀌었으면 직책만 나와야 되는데 이와 같이. 근데 이전 값으로 기억을 하고 나 전체로 바꿨는데 또 직책만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걸 키다운이나 키업에서 걸었을 때. 왜 그러냐 하면 요 컴포넌트가 가지는 값하고 여기에 매핑된 데이터 객체가 가지는 값하고 일치가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이런 것들을 하실 때에는요, 직접 요 이벤트 객체를 제어해서 사용하지 마시고요. 요 컴포넌트의 이벤트에다 직접 구현하지 마시고 공통함수를 좀 이용을 해주세요. 어떤 공통함수냐 하면은 홈페이지 로드할 때 보면은 다 지금 이 시스템 쪽에 있는 화면들은요, 엔터키 이벤트라는 부분을 지금 일괄적으로 다 쓰고 있어요. 얘 따라가 볼게요. 어떤 기능을 하는지. 요 엔터키 이벤트를 보시게 되면, 엔터키를 눌렀을 때,
해당하는 컴포넌트가 가지는 값하고 컴포넌트와 바인딩 되어 있는 데이터 객체가 가지는 값을 일치시켜주는 작업을 해줘요. 그래서 엔터키가 들어왔을 때그 값을 일치시켜준 다음에 해당하는 조회 함수를 실행할 수 있도록. 여기 보면은 요 TBL 서치가 뭐냐면은 얘가 속해 있는 요 테이블 레이아웃이에요. 요 녀석. 이 전체. 이 안에 있는 모든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쭉 루핑을 돌면서 맞춰주는 거예요. 요 초록색으로 바인딩 되어 있는 데이터 레퍼런스의 값과 컴포넌트의 값을 일치를 시켜주는 거예요. 일치를 잘 시켜준 다음에 엔터키를 눌렀을 때요 함수를 실행을 해주세요. 지금 조회 함수 넣었죠? 실행을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명령을 때리면은 일치된 값으로 조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엔터키 이벤트 함수는 왜 보여드리냐면은 일일이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직접 만들지 말라고요. 직접 만들면 오히려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엔터키 이벤트를 활용을 하세요. 거의 그대로 쓰셔도 돼요. 사실 이 부분의 함수는 거의 안 고치고 쓰거든요. 저희들도 외부 프로젝트 할때이 엔터키 이벤트는 너무 잘 만들어서 그대로 그냥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공통 기능이 더 편리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공통 함수들, 제가 언급해 드리는 것들은 적어도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이와 같이 좀 자주 사용하는 것들과,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것들과, 그리고 꼭 필요한 기능인데 많이 사용해 보지 않은 기능들 위주로 샘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준비한 교육 과정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다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샘플 보면서, 코드 보면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일 거예요.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들은 한 번씩 짚고 넘어가야 여러분들이 꼭 사용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요, 음성은 종료하고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만약 교육 중에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을 통해서 활용을 해주시고요. 특별히 질문이 없으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퇴실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장시간 교육을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음소거하고 채팅창을 통해서 질의응답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질문이 없으신 분들은 퇴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